내가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가 기쁨이 없다. 그 뭐 이제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안 났겠지만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 예수 믿는 우리와의 영적 싸움은 여러 갈래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기쁨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이 싸움이에요. 사단은 또 이 세상은 사단의 하수인들은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게 그들의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요. 우리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싸움,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더 기뻐야 그 내 안에 이 우울하고 어둡고 사실 이 얼마나 악랄한 이 세상에 집요한 공격이 많습니까? 그 어린 그 청소년 애들에게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이 괴물을 심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기쁨이 다 빼앗기도록.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이제 자기 그 친가의 어른들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때 깐난 애기가 태어났어요. 누구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깐난 애기가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애가 걔를 이렇게 그 손을 잡고 흔들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니도 2학년 돼봐라. 얼마나 힘든지 아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갓난 아기에게 해준 충고예요. 오늘 이 세상은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입시라는 이 무서운 괴물,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게 우리 부모들, 예수 믿는 부모들의 딜레마 아닙니까? 대학 들어가면은 취업이 안 돼서, 대학 졸업하면 결혼이 안 돼서, 결혼할 사람을 만나니 살 집이 없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내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기쁨을 얼마나 노래합니까? 니들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더 있니? 나 감옥에 쳐넣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이 감옥에서도 나는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거 성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리아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너무너무 무거운 사명 앞에 두려워했다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다 파악하고 나서 그에게 찾아온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별명이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46절부터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현대인의 성경은 훨씬 더 실감나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지금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인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모든 세대가 지금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여러분 그 아파트 옆집에 사는 아줌마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예수 믿는 나를 참 아줌마는 어떻게 이렇게 맨날 행복해 보이세요. 이게 우리의 지상 최대의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이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승화시켜 노래를 부르는데요.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 개인의 기쁨으로 이 노래를 끝내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 그렇게 자신에게 임한 기쁨을 행복을 노래했던 마리아가 그 다음 후반부에서 뭘 노래하는가 보니까 51절부터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지금 묘사하고 그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난한 자들과 비천한 자 그리고 멸시당하는 자들을 위해 싸우시는 전사의 이미지로 지금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두 가지가 뭡니까?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지만 기쁜 거, 그 자기만 기쁜 게 더 잘못된 거예요. 이건 깨달았으면서, 복음을 알면서. 맨날 우리가 노래 만들어 보라 그러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지금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이거 말고는 진도가 나가지 않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여러분, 48절에서 그렇게 모든 세대가 복음으로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면 진도 나가셔야죠. 51절부터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처럼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비천하고 여전히 억압당하고 여전히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도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면, 주님 제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하나님의 발이 되어드려서 오늘 이렇게 빈부격차가 극심한 이 자본주의 세상 안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충분히 누리고 쓰고 그래도 남는 거, 이거 어떻게 저축해가지고 이자 받아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제가 다음 주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게, 자본주의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5천 명분을 내가 혼자 가질 수 있을까? 5천 명분을 끌어모으는 인생이 있고 5천 명을 먹이는 인생이 있고,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특별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설교를 길게 못합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자기가 어젯밤에 악몽을 꿨대요. 자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은 내가 10분만 설교해야 된다 그랬더니 꿈에 제가 40분을 설교하더래요. 그래서 꿈에 악몽을 꾸면서 아, 저 사람이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이거 주차는 어떻게 되고 이 뒤에 공연 어떻게 되고 막 그러면서 악몽을 꿨다고 나오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무슨 압력인지 아시겠죠? 40분 설교하면 죽어,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제가 그분께 하달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교할 수, 지금이 딱 10분 됐기 때문에요. 이따가 저희가 보게 될 이 공연은 그 제목이 나영이의 크리스마스예요. 이 나영이는 우리 교회의 그 학생입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는 그 예수 믿지 않은 걸로 제가 아는데 4년 전 2012년 1월 달에 뇌종양 선고를 받았습니다. 1년 6개월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 발을 딛게 됐고 하나님 은혜를 그가 누리면서 기적적으로, 뭐 기적적이라기보다는 의술, 의사분, 막 수많은 분들의 애성과 기도로 이제 나았습니다. 뇌종양이 나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나영이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일을 통해 마리아의 후반부 노래처럼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엮어서 이번에 저희가 조그만한 그 공연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나영이와 같은 주님 때문에 꿈 가진 인생이 되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전사처럼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발이 되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리려 갑니다. 성탄의 기쁨을 작은 물질로 주님 앞에 표현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조금도 마음의 부담 갖지 않도록 네 마음 내가 다 받았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